오늘의 순서는 1,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AS 사이언스팀의 수상 발표 시연, 그리고 수상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1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2부가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매경대회 수상작 분석을 바탕으로 발표 기획, 내용 구성, 슬라이드 디자인, 그리고 발표 태도 4가지에 대한 알찬 튜토리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수상팀의 멋진 발표 시연이 있겠습니다. AS 사이언스 팀 준비는 다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라현미의 효능에 대해서 발표할 팀 AS 사이언스입니다. 먼저 홈쇼핑 광고 하나를 보시는 걸로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AS 홈쇼핑이 야심차게 준비한 상품 바로 바라현미입니다. 어머, 꼬들꼬들 씹는 맛만 일품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가바라는 물질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저희 AS 바라현미 오늘 딱 하루 초특가로 모십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쌀밥 대신 바라현미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역시도 쇼호스트분의 출중한 미모가 또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줬나 보네요. 아, 농담입니다. 주부들이 저 080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델의 미모가 아닙니다. 바라현미는 고혈압과 다이어트에 좋다.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연구 논문이 그 효능을 입증한다고 어필을 하죠. 때문에 이 홈쇼핑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니, 꽤 설득력까지 있어 보이죠. 왜?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홈쇼핑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바라현미의 효능에 대해 발표할 팀 AS Science가 아니라 과학의 기만, 즉 상품 광고에 쓰인 과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에 대해 발표할 팀 과학을 AS한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ce, 이 과학이라는 학문은 꽤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상품 광고에 쓰인다면 그 객관성을 단언할 순 없습니다. 아직은 제 눈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조금 보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산자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오기만 하면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되죠. 이때 과학을 맹신하는 소비자 경향을 악용하는 몇몇 광고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학. 그 첫 번째 유형입니다. 먼저 홈쇼핑 광고에 나왔던 그 가바라는 물질에 대해, 그 논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바라현미를 먹인 결과 혈압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그러한 연구 논문인데요. 2006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매우 과학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 자료가 상품 홍보에 쓰일 때 발생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쥐는 일주일 동안 단 한 가지 식품, 바라현미만 다량으로 먹도록 철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많은 양의 한 가지 식품을 먹는 데는 절대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체내에 존재하는 가바의 양은 많기에 섭취를 해서 몸에 들어오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즉,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이름을 빌려오는 그러한 과학의 기만, 타입 1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담배산업연구위원회. 이 연구단체는 담배와 건강연구보고서라는 학술지를 발행했는데요. 지금 그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고요? 아,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3월에 태어나서 그래, 3월. 3월생 혹시 있나요? 담배 걸릴 위험이 폐암 걸릴 위험이 높아요. 남성분들, 요즘 막 고혈압, 고혈압 걱정되시죠? 담배를 피세요. 담배는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줍니다. 여성분들 요즘 막 헬스하고 요가하고 이렇게 막 운동하시는데 귀찮으시죠? 담배를 피세요. 니코틴은 운동의 효과가 있어요. 모르셨죠, 이거? 네. 이렇게 막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만해야겠습니다. 이 담배산업연구위원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 결과를 내보낸 이 단체는 당대 최대의 담배회사들이 자금을 내서 만든 그런 사설연구단체입니다. 담배, 난 자사의 제품을 방어해야 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이렇게 웃으시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내보낸 것이죠. 이처럼 공신력 있는 이름만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과학의 기만, 타입 2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옥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스피린은 아시죠? 네. 여러분이 아시는 이 아스피린, 진통제는 위장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장 부작용을 없앤 그런 새로운 약이 이 바이옥스인데요. 하지만 회사의 실험 결과 이 바이옥스라는 약은 심장 발작의 위험을 무려 4배나 높인다는 치명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사실을 숨기고 4년간 약을 판매한 끝에 14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심장 발작의 주원인이 됩니다. 이같이 상품 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과학 사실만 발표하고 더욱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도 이를 은폐시켜버리는 그러한 과학의 기만, 타입 3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상품 홍보에 사용된 과학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 사례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개인, 기업, 국가라는 세 주체 중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세 주체가 동시에 협력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세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먼저 기업이 상품 홍보에 이용된 과학적 자료를 국가에 제출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는 자료가 상품 광고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안을 세워 그에 따른 신뢰도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전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예방효과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신뢰도 등급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개인이 상품 광고에 쓰인 과학적 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그에 따른 오류를 국가와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문제점을 담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다수의 소비자들은 과학적 데이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뿐더러 연구 논문들을 어렵게 느껴해 분석하기보단 맹신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와 고객과 양심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 기업은 지금부터 설명할 상호작용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는 개인에게 공익 광고를 통해 과학을 맹신하려는 소비자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가 주축이 되어 교양과학, 마케팅, 소비자 인식 등과 관련된 교양 강좌를 20대 대학생뿐만이 아닌 초중고 교육기관과 다양한 연령층으로까지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소비자들의 비판의식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도로서, 미래의 기업인으로서 성장할 어린 개인들에게도 올바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것입니다. 둘째로, 기업은 개인에게 정보를 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앞선 방안들을 통해
소비자가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다 한데 기업이 어려운 논문들을 제시하며 소비자의 눈을 속이려 들면 그 방안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품 홍보에 쓰인 과학적 자료를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략한 논문의 소개와 출처 등을 덧붙여 개인의 이해를 돕는다면 금상첨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품 광고에 쓰인 과학이 소비자를 기만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하지만 아직 안도의 숨을 내쉬기엔 조금 이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다 한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과 대안실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AS 사이언스 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드셨던 소감이나 어떤 힘들었던 점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더 열심히 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소감을 간단히 말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원래 저희 1학년 때, 저희 2학년인데 1학년 때 이 두 친구랑 듣는 수업이 같이 없었어요. 너무 학번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갔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무대 경험도 그렇고 카메라 같은 것도 그렇고 PPT부터 시작해서 발표, 교양 발표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커다란 무대 쓰는 건. 그래서 많은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려움은 정말 딱히 없었고요. 근데 굳이 뽑자면 이게 학기랑 같이 겹치는 바람에 시험이나 이런 강의와 같이 병행한다는 사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힘들었고. 저는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 서면 막 말이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게 있어요. 좀 많이 심각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이렇게 PPT 나가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막 말 더듬어지고. 근데 이렇게 대회를 같이 하면서 제가 가장 부족한데 좋은 멤버들 만나서 연습도 하고 또 이 대회를 나가기 전에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PPT 강의를 해주셨어요. 발표는 어떻게 해라, 제스처는 어떻게 취하며 이걸 해주셨는데 그게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히려 뭔가 이뤄냈다기보다 뭐 배운 게 많았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소개하신 PPT 보셨다시피 제가 봤을 때 저희 PPT는 소개 영상보다도 못한 PPT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은 팀인데 아직 1학년이고 2학년 이제 올라오고 했으니까 경험도 없고 근데 되게 운이 정말 잘 따라줘서 또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대회 당일이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대본도 지금 거의 다 까먹은 그런 상황인데 또 급하게 막 했어요. 그래서 좀 실수가 많고 하지만 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아나운서분 얘기도 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아나운서 지망생이 아닌 이상. 뭐 돈을 내고 학원에 가야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정말 좋은 분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아까 제가 아까 한 부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막 톤이 달라지는 거라 어떤 퍼즐을 주는 거 이런 작은 디테일 막 배우는데 정말 두근두근거리면서 너무 감사하게 배웠고요. 말한 것처럼 너무 저희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발표에 겸손하신 태도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AS 사이언스 팀의 발표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보시며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늦게 와서 정확한 끝에 못 들어서 제가 중복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왜 고객에게 정확한 광고 내용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업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막 찾아서 과학적 근거를 찾는 그런 형토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봤을 때 왜 기업에서는 굳이 과학적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 파트인데요. 저희가 이거 준비를 했을 때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분배하면 3분이잖아요. 3분 안에 이 솔루션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생략했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이 먼저가 돼야 되고 어떤 것이 나중에 되는 순서 같은 것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기업이 왜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굳이 정보를 게시해야 되냐 이런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개인에게 공익 광고를 통해서 그 문제의식을 알려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공익 광고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의식을 심어준다면 언젠가 우리 뭐 에티켓처럼 뭐 과학의 데이터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아, 이런 거는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순서는 정하진 않았고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공익 광고가 먼저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이 단순히 공익 광고만 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 또한 공익 광고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뒷받쳐서 그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정보를 제시하고 출처를 제시하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 기업이 저희는 이 제품에 대해 이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과학적 근거가 정말 타당합니다. 라고 정말 정당하게 홍보를 하는 상품하고 과학을 그냥 끼워 맞춰서 아 저희 진짜 괜찮아요. 뭐 이 화장품에 DNA가 엄청 들어있어요. 사실 제가 생물을 전공하는데 DNA가 들어있으면 발라버리게 뭐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광고보다 저희는 정말 타당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제품에 이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가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좀 더 크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뢰도 등급이라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 광고에 쓰인 과학의 신뢰도 등급은 1등급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인이 된다면 더 나은 그런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이걸 생각해야 합니까? 라는 식의 생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냥 날라리 과학이 판치는 세상이 와도 그냥 그것만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왼쪽에 두 분께서 발표 끝나시고 나서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맨 오른쪽 분은 잘 모르겠는데 왼쪽 두 분은 발표하셨을 때랑 지금 이렇게 질문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굉장히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뭔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고 오른쪽 분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원래 그렇게 잘 하시는 게 유지가 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건지랑 오른쪽 분 일상 톤 좀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많이 무대 서는 거 무서워하고 그런 탑이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세 명이서 각자 이제 파트를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걸 카메라로 다 찍었어요. 그다음에 그걸 찍은 걸 보고서 세 명에서 보면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제스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 높이는 어떻게 해라. 이걸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제 파트별로 찍은 이 동영상이 한 10편, 20편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 번 찍고서 그다음에 그걸 다시 피드백하면서 분석하면서 한 게 좀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과 친구들을 이렇게 작은 강당에 이렇게 모아놓고서 연습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설문지 같은 걸 돌리면서 어디가 부족했다, 어디가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 셋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해서 그걸
또 반영해서 연습을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특강 아나운서 분의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디테일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홈쇼핑할 때는 되게 방방 뜨는 아 저희 제품 좋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고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톤을 낮춰서 바람이는 고혈압과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이렇게 톤을 낮추는 그런 거 하나만의 디테일로도 굉장히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랑 방방 뛰어서 기쁘게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아까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인데요. 이제 제가 기숙사에 살아서 제 룸메는 뭐 미디어학부도 있었고 뭐 통계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과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시각도 보고 싶어서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되게 민망하긴 했는데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희는 과학 이게 이 정도는 당연히 알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또 이게 왜 그렇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보완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네. 제 평상시 톤은 약간 좀 중저음이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제가 되게 털털 맞고요. 무대 공포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쓰면 다시 이렇게 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톤이 올라가고 약간 조금 격식을 차려서 말하는 듯함. 근데 이제 또 애들이랑 있으면 또 톤이 낮아지고 다시 또 이제 루즈해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소극적이어서 엄마가 구연동화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조금 편하게 하지만 뭐 누구 앞이나 어른들 앞이나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 무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네, 저는 네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습니다.